연아 킴. 김연아 오 맞네 맞네. 예뻐요 연아 킴. 나온다. 땡 잡아버렸네. 오늘 땡 잡아버렸어. 누가 왔는지 기다린 거요. 누가 이제 우리도 관객 1위 됐네요. 누가 가갖고 나 이렇게 구경시키게 만드는 거요. 김연아가 있대요. 김스 연아 김 김연아 오 맞네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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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안 돼. 맞아 어디 갔어? 내 아이폰 아이폰 13 프로. 쓰레기인데? 연아 김 연아 김스. 와스. 와 누구냐 이번에는 누구냐 기준에 치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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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유리씨 오마이갓 안 보여. 안녕하세요 유진성입니다. 인사가 좀 늦었죠? 앞에 오디오가 많아서요. 아무튼 일을 하고 예, 그 성수동에서 빵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이 그 디올 무슨 뭐 이렇게 팝업 스토어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 건물 멋있다고 이제 동생들한테 소개시켜줬는데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. 땡 잡아버렸네. 오늘 땡 잡아버렸어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가 없죠. 카페 노티드 왔다. 이게 뭔 일이야? 노티드 오기 잘했다. 노티드 빵 먹으러 왔다. 이게 뭔 일이야? 이런 절호의 찬스를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를 네 올리려는 속셈입니다. 연아킴. 요즘 유튜브 조회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천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김연아 씨랑 블랙핑크 지수 씨가 이렇게 디올 무슨 행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뽐내시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진짜 이뻐요. 진짜 이뻐. 확실히 이게 땡기니까 더 잘 보이네. 눈으로 보는 것보다. 그리고 제 새로 산 아이폰 13 프로가 역시 아 잘 나오네요. 네, 진짜 프로로 바꾸기 잘했습니다. 한참 고민했었는데 이 날을 위해서 제가 아이폰을 사지 않았나 합니다. 진짜 아 블랙핑크 지수 씨는 뭐 한 달이 건너거나 좀 그러면은. 어떻게든지 만날 수 있을 거란 그런 희망은 있어요. 네, 어쨌든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. 네, 저쪽 YG 쪽에. 근데 김연아 씨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어디 가서 못 만나요. 그러기 때문에 저는 김연아 씨를 더 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눈으로 잘 안 보여. 너무 멀어. 네, 좀 김연아 씨를 좀 늦게 발견해가지고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. 그 입장할 때 봤었어야 하는데 진짜 그게 너무 아깝네요. 네, 야, 야, 김연아 내려온다. 김연아 내려온다. 김연아 내려온다고. 나온다. 우린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어. 아쉽네요. 진짜 아, 앞에 그 입장할 때 그때 봤어야 하는데 제가. 너무 노티드 빵이 뭔지 그거 먹으러 갔다가 늦어버려가지고 네, 빨리 지나갔어야 하는데 돈 더 주고 사길 잘했어. 이날만 졸라 고민했었거든. 안돼 한 번만 놔줘. 다시 앞으로 안 나오고 뒷문으로 다 퇴장하길래 그냥 밥 먹으러 갔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. 블랙핑크 김연아 사랑해요.